반갑습니다. 오늘의 화학 내신 대비 실전 문제풀이 강좌입니다. 자, 이 강좌는 말 그대로 문제풀이 강좌고요. 우리가 앞에서 같이 공부했던 오늘의 화학 고2 내신 완성 이 강좌의 모든 개념,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개념,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, 암기하는 데 필요한 문항들은요. 고3 평가원 교육청 수능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어려워야 공부지 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. 그런데 고3 문제만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풀어보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이 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고2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. 380문항 정도의 고2 기출이 녹아져 있습니다. 자, 반드시 중요한 건요.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내신 시험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재 강좌일 건데요. 스스로 문제를 쭉 풀어보시는 겁니다. 문제를 푸는데 딱 막혔을 때 바로 해설을 답안을 보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묻고자 하는 게 이건데 내가 왜 처리가 안 됐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신 후에 반드시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. 인덱스로 찾아 듣지 마시고요.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 이걸 묻는 거구나. 문제 1번과 2번에서 동일한 걸 묻는 거구나. 내가 비슷한 결대로 문제를 풀어냈어. 자, 반드시 선생님과 문제풀이가 결이 비슷한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뭘 묻는지를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시면서 일관된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셔야 됩니다. 특히 1단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. 가장 어려운 단원이 1단원이기 때문에 맨 처음 치는 시험에서요. 굉장히 화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여기서 점수를 좀 따놓으면 훨씬 1년 동안 화학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. 자, 반드시 고2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강좌가 될 거다. 자, 그런데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. 1년 동안의 화학 전범위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동안의 화학원 전범위를 나갑니다. 라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. 그래서 1, 2단원에 대한 업로드는 좀 빠르게 업로드를 시켜드리겠다라는 거 약속드리고요. 6월이 되기 전에 5월까지 모든 1강부터 15강까지 모든 강좌를 완강을 시켜드리겠다라는 걸 약속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1학기까지 전범위를 다 공부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요. 무리 없이 같이 교재 강좌 구입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내신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직전 대비 강좌도 곧 오픈이 될 건데요. 그 강좌까지 해서 내신 대비 최종 마무리를 하시면 더 추가적인 문제는 풀어보지 않으셔도 될 만큼 충분한 내신 대비가 되실 겁니다. 여러분들 1등급 가져가시는데 분명히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전문항 해설 강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세요. 네, 1강에서 뵐게요.